존귀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분교회 하나씩 차례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각자 주의 종들이 사역지에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움과 했사오니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모두가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주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평안교회를 축복하셔서 여기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부흥의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일꾼들을 또 보내주셔서 브리스길라와 아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되는 부부들이 많이 와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기도의 불, 이제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또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재단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어디 있던지 간에 주님 사역지에 주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
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사슬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제 박정근 목사님 나오셔서 목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이 저보다 약간 난 같은 줄 알았거든요. 마이크로 보니까 약간 큰 것 같아요. 썰렁해요. 목회 좀 딱딱한 얘기죠. 거기다 그 본질 보니까 야 지금 내가 목회하고 있는데 목회 본질 그건 다 신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0년 제가 목회를 하고 지금도 역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주일날 아나운스피스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매달마다 예배 새벽기도를 그리고 수요일날을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간 또 저희 목사님 몸이 많이 불편하셔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지금 하고 수요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저 강단을 떠난 게 아니고 강단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느껴요. 내가 40년 동안 뭘 했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잠깐 제가 그 체험했던 경험했던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 책 서평을 하거든요. 이번 지난 주일날 이제 304번째 책을 소개를 했는데 그 책이 피터슨, 유지 피터슨 아시죠? 그분이 쓴 성공주의 목회 신화를 버리라 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그 책을 사서 읽었고 근데 책을 다 이렇게 나눠줬죠. 가지고 가라고 해가지고 한 2만 5천 권 정도 되는 책을 다 줬어요. 근데 그 안 가져간 책이 지금 저희 서재실에 한 1,500권 정도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책들을 이제 골라가면서 서평을 하고 있죠. 서평 겸해서 책을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집어들고 주일날 쭉 서평을 하기 위해서 그 책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읽었던 언더라인 쳤던 그런 것들을 다시 쭉 점검해 보면서 아, 목회 본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유지 피터슨은 그 책에서 5장으로서 소개하면서 각 장을 이렇게 현대 전목 목회와 접목시키면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뭘 위해서 목회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던지고 있어요. 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 목회를 이어가는 그 성경이 구약에는 뭐 여러 책들이 있겠죠. 요엘도 있고 그렇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서를 들고 있어요. 요나서 마지막 부분에 뭐냐면 종결 짓지 않아요. 결론을 안 지어요. ing입니다. 진행. 그래서 오늘날 현대 목회자들도 그 다음을 이어가고 있는 목회자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도 여러분 목회죠.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 역사니까요. 사도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고 어떻게 진행됐는가. 바울사도가 목회했던 그 과정을 13장부터요 계속적으로 28장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28장에서 끝을 맺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도행전 29장은 우리들이 써간다 라고 그것도 진행이거든요. 종결이 아니에요. 교회가 계속적으로 존재하는데 그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게 우리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어떻게 목회를 지금 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본장에서 보게 되면 요나서 1장은 소명이에요. 소명. 여러분이나 저나 다 뭐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목사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엊그제 우리 한마음에 이제 저 삼각산에서 제가 첫 소명을 받을 때 그때 그 기도했던 친구들 가운데 두 명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루스는 목회자 됐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그 즉시 내려와서 제가 신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는 확신해요.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한 40년 하면서 그분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한 것이지, 만약에 내 생각, 목회하다가 내 생각대로 했다면 저는 때려쳤을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제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 소명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도 다 같은 그런 부르심이 있었을 거예요. 자, 부름을 입고 난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가라고. 자, 부름 받았다고 하면 나는 오직 그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생각 속에 뭐예요?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죠. 왜? 현실이 지금 뭐예요? 당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가지고 뭐 하려고? 넌 다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어때요? 요나는 소명받고 야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다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오늘 본문 보시면 3절에 그러나 그랬어요. 거기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그랬어. 목회자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너에게 콜링 해가지고 넌 니느웨로 가. 그랬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랬어. 어디로 가죠? 타시스로 가는 거예요. 타시스는 상업도시예요. 사역자들이 때에 따라서 목회를 하면서 뭘 해? 세상처럼 뭐 사업 성공하는 것처럼. 여러분,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죠? 대부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목회 성공해서 저분 그러면 뭐예요? 성도의 머리수가 얼마냐?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또 재정이 얼마나 넘치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안 그래요? 목회라고 하는 저분 목회 성공해서 지금도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잔재의식 쪽에 머릿속에는 아, 그 큰 교회를 했던 그분 목회 성공했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걸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의 사고 속에 목회에 대한 그 생각은 어디냐? 세상처럼 기업 비성장하고 그런 것처럼 거기에 예배당을 막 크게 짓고, 저도 그 덫에 걸려가지고 상당히 한 십몇 년 동안 고뇌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고뇌한 것이 아니라 재정 때문에 고뇌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활을 이렇게 좁혀내면서 그것은 나에게 큰 패착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훨씬 더 편해요. 그럼 무슨 페이가 있어서 저에 나가가지고 설교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요. 지난주간도 교회 본질에 대해 설교했어요. 환자들 다 늘어놓고 있는데 무슨 교회 본질을 거기다 설교하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목회자로서의 바른 사명이 때문이죠. 자, 1장에서는 하나님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죠. 그를 니느웨 가도록 강제권을 통해 한번 하나님 부르셨으면 그 길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결국 니느웨로 자기 생각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제성에 의해서 바닷속에 들어가, 큰 배 속에 들어가게 되죠. 자,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죠? 어디로 올라가요? 가는데 요즘은 기도원에도 뭐 안 가요. 기도원 다 죽었어요. 청계산 그렇게 잘 되던 기도원 몇 년 전에 제가 청계산 갔는데 금요일에만 조금 기도 소리 나지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텅텅 비었어요. 기도원으로 가죠. 기도처에가. 그것이 2장이에요. 2장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목회의 본질적인 것을 갖다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스가 아니라 나는 니느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회에 대한 본질을 의식한 그에게 강제로 뭐예요? 니느웨로 가서 토요일에 들어가죠. 그곳에 가서 뭘 전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전한 그대로 야, 니네 인생 망한다. 니네 하나님 믿어라. 그래서 왕으로부터 모든 동물까지 금식을 하면서 그 전체가 12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 도시가 다 돌아왔다. 그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 3장에서는 그 사건을 전하는 거죠. 그대로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요나가 3장에서 전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나 이스겔이나 이 선지서를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되 그걸 그대로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대로 전해요. 에스겔도 그대로 전합니다. 자, 포로되기 이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자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얘기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포로 잡혀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그 백성들에게 그 발광가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성공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피터슨 여기서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했다 이렇게 얘기해. 4장에 적어두면서 어떤 내용이 나올까? 자, 요나의 마음속에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마음이 편했으니까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사장에 보세요. 잘 보시면 사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박넝불 하나 피곤해 지쳐가지고 박넝불 니느웨성을 바라보면서 있는데 박넝불이 살아가지고 다 그늘을 쏴주니까 너무 시원해가지고 정말 세상적인 표현으로 헬렐레 하죠. 아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벌레가 싹둑 잘랐어요. 성지순례 가서 제가 그 시딘나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보면 역순회 있습니다만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가이드가 시딘나무 그늘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아주 황량한 강에 차를 세우더니 한 50m 정도 돼요. 그곳을 걸어가라 그러는데 머리빡이 정말 벗겨져. 그때 아마 머리털이 몇 개 빠졌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시딘나무 딱 들어가니까 그야말로 거기는 에어컨이 필요가 없어요. 시원해서. 전 그걸 체험했어요. 요나가 바로 그겁니다. 박넝불이 있는데 그거 있으니까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잘랐어요. 그 박넝불 때문에 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한 일들이 딱 이루어지면 그 때문에 만족을 하고 있어요. 목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눈을 감을 때까지 고난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은 그렇게 편한 게 아닙니다. 잘랐어요. 근데 거기 한번 가서 한번 보십시오. 자, 4장에 한번 볼까요?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읽는 게 도움이 되겠죠?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불에게 대해서 요나를 알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범위를 위하여 그를 지키게 하며 그의 계획을 요나에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박넝불로 말면 목회가 잘 됐죠. 굉장히 목회가 아주 잘 됐단 말이에요. 자기가 복음 전하는 대로 완전히 됐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7절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불을 갉아먹게 하시더니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뭘 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주는 거예요. 그에게. 자,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호미야에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항거하는 거죠. 지금 당신 도대체 뭡니까? 줬다가 빼앗고 줬다가 빼앗고 그게 당신이 하는 일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도 그랬어요. 목회하면서 뭐 좀 잘 되면 헬렐레야죠. 좋아서. 그러다가 어려움이 딱 닥쳐요. 교인들이 뭔가 좀 배신하고 좀 교회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목회 첫 사역지에 우리 애들이 우리 집사람 저기 있습니다만은 좀 많이 했을 때 카나나 방으로 베니아파나 방으로 거기 방이라고 거기 지내고 그런데 얼굴이 딱 떨어졌는가 봐요. 그때도 저는 몰랐어요. 얼굴이 딱 떨어졌는가 봐요. 애들 갖다 먹여야 되잖아요. 수제비 같은 걸 끓여서 주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그 감탄사에 올라갔어요. 전 기가 안 나요. 금요일날 저녁에 지금 언제가 몰라요.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나는 목회자라고 나는 물어봐도 어떤 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과 딸 이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희 집 사람은 초년 때 고생 안 했어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수혜를 먹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교회 문 앞에 딱 나가니까 큰 달아요. 싹. 그때 당시에 저 화곡동에 나가시던 집사님이었는데 저희 교회 새벽기도를 오셨거든요. 저희 사장이 어려워서 그 갖다 준 게 아니라 시골에서 쌀이 올라오니까 11조를 우리 교회에다 떼고 못 갖고 가니까 성미를 못 갖고 가니까 우리 교회에다 떼준 거예요. 나중에서 알았어요. 그 이후부터는 제가 저희 식구들이 밥이 없어서 굶는 적이 없었죠. 근데 그때 제가 불평했어요. 개척할 때는 내가 막 꿈을 가지고 개척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예배당을 주시고 종탑도 그 같은 뭐 집사님이 해주시면 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되니까 당장 뭐예요, 불평. 도대체 뭡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게 아니에요? 속냈어요. 자,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했다. 근데 요나가 여기 회개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걸 가지고 굉장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요나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얘기하고 이렇게 했다. 그럼 결론이잖아요. 결론 아니에요. ING죠. 지금 우리는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요나와 같은 존재죠. 목회자님.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이 사역을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역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주는 무슨 뭐 멘션이나 이렇게 뭐 잘해가지고 상급을 주는 회사식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촤 커지고 뭐 회사원들이 얼마나 커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목회는. 목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사역만 하는 거예요. 그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사도행전 28장도 결론을 짓지 않냐고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매주일마다 바울의 그 하는 안식처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그 진행을 하고 있다고. 요나가 끝내 바울이 이렇게 해서 죽었다 저렇게 해서 죽었다 얘기 안 해요. 로마에 가면 바울이 순교한 게 나오죠. 참수당했던 그 장소가. 그게 셈이 됐잖아요. 그 결론을 짓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 아이디를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요나서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남겨둔 이유가 하나님 말씀으로 끝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오늘 굉장히 희사에 좋은 분위기인데 제가 이 얘기 들어서 죄송스럽지만은 그럼 나는 어떻게 지금 사역을 해?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재정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 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네가 지금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역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관심 두시는 거지 사람 수를 얼마나 많이 모이겠다 여기 전혀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수 모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 오늘날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이창호 씨가 번역한 한 30년 전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느냐 그 책임에 충격적이에요. 목회자들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내가 사역하는 그 사역의 본질이 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고심하고 고뇌하는 거. 한 달 전인가 우리 이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를 하시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왜 하냐. 그랬더니 우리 이제 김 목사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김 목사님 교회 대신해서 제가 설교하는 거 죄송해요.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도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설교한 것이지 아 내가 설교를 꼭 해야 되겠어 이런 게 아니야. 그리고 그걸 받고 난 이후에 고심했어요.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 것이냐. 이제 오늘 설교하면 저는 시찰에서 설교 잘 하죠. 한번 고심하십시다. 아직도 남은 내 생애가 얼마 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해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네가 존재하고 살아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나에게 던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그 질문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 오늘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성직자로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좋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해 드립니다. 우리 간학시 차례를 극히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평양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속심령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평안교회에 하나님의 평안이 늘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또 사역하는 귀한 우리 관악식자 모든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평안하심이 늘 넘치게 하시고 매 은총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374장입니다.
이제 박진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냥 오셔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니 우리 관악 시차를 사랑하셨기에 목사님 사모님들 한데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교제를 나누시도록 영원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 모두의 몸이 헛된 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